예, 제가 좀 대접을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저기 형은 언제 쉬어요? 나 뭐 일요일 날? 일요일 날 뭐 녹화 없거나 일주일에 하루죠? 일주일에 뭐 하루? 일주일 하루씩은 힘들긴 힘들겠다. 아, 휴가도 없어요? 아, 휴가를 못 갔네. 작년에도 그렇고. 사실 오빠는 오빠 인생을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 희생하는 거네. 정말 특별한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. 실수 없이 계속 시청자들한테 웃음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 그런 타고난. 너 근데 또 너 근데 또 너 오늘 왜 이렇게 또 따뜻하니? 너 또 왜 그러니? 아니, 또 표정이 또 너무 따뜻하네 오늘. 어, 이상. 니트 입었어, 니트 입었어. 아, 그래서 그런가? 자, 그러면 이제 대충 여기 이제 재료가 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. 알아서. 아, 옛날 같으면 벌써 한마디 했을 텐데. 오빠, 나 바빠. 빨리 좀 해. 천천히 해요. 다치지 않게. 다치지만 않게. 어? 어디 손 다치거나 베이지 않도록. 오빠는 어. 특별한 존재니까 우리나라에, 아니 세계에서. 좀 실망한 것 같은데 지금. 아, 이게 너무 따뜻하니까. 진짜 둘 다 이상해. 왜? 이 오빠도 까칠하게 굴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또 착하게 굴면 재미없어요.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좀 그렇긴 해. 잔소리, 뭐야, 그럼. 잔소리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? 잔소리를 갑자기 그래 뭐 저거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어, 미안해 오빠.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. 너무 재미없고. 효리한테 그 기대하는 재미가 있잖아. 나한테 기대하는 재미가 뭐 까칠함이야? 그러니까 그 까칠함 속에 나오는 그 따뜻함 내지는 그 까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주변에서 막 어수선한 상황. 효리가 오빠 하는 순간 뭐 이런 거? 이런 상황? 어, 효리의 한마디 뭐 약간 이런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제대로 끓이고 있는 거야 이거. 조심해, 그 유리 뚜껑이다. 그걸 그렇게 넣는 게 맞아? 오, 그거 어떻게 들고 가려고. 데이면 안 돼.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빠는. 조심해. 국보급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까득이야. 아니, 내가 이제 물 끓여놓은 게 아니고, 그리고 이게 지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잖아, 모든 게. 인생이 언제 내 의사대로 진행되는 거 봤어? 다 그런 거잖아, 인생이. 그냥 내던져지는 거 아니야, 인생이? 또 이거 약간 조금, 아, 이거 조금 심했지. 내던져진다 해서 약간. 아, 그래서 내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아니,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마동 효리사 할 때 그랬잖아요. 오랜만에 또 만나 효리야 그랬더니 뭐야? 아니, 종잡을 수가 없어.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대로 받아들여. 아, 받아들이면 돼. 음식이에요. 아니, 가끔 좀 당황스러워. 아니, 또 너무 따뜻하잖아. 또 오늘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.